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나옵니다. 국제사회에서 행위를 하는 단위가 일반적으로 국가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일본, 미국 이런 국가가 이제 주된 행위 주체고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 주체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초국가적 행위 주체. 그래서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행위 주체가 있더라. 유엔 같은 경우가 유엔은 여러 그 국가가 모인 하나의 연합체인데 우리가 유엔이라는 자체가 유엔 자체가 바로 국제 행위에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유엔이 어떤 무슨 분쟁을 결정을 한다. 그런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 세계 무역 기구라든지 다국적 기업도 국경을 넘어서는 뭐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 그럼 이런 게 다국적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맥도날드 회사가 국가는 아니지.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NGO, 각종 그 비정부 국제기구들이 있다 이거야. 네. 그 국제적인 문제에서 서로 연대하는 시민단체 같은 것들이 NG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작게 보면 국가 내부에도 행위 주체가 있다. 국가 내부에도. 뭐 지방정부나 소수민족, 이익집단. 네. 저 중국은 중국 저 서쪽에 보면 뭐 티베트 민족이 있는데 원래 티베트는 독립적인 어떤 민족 단위지만 중국 내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막 노력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소수민족도 하나의 큰 주체다. 사회 세력. 그다음에 개인도 됩니다. 국가 원수. 뭐 영국의 메르켈 대통령이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한 개인으로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것도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다 했던 것들이에요. 냉전시대, 탈냉전시대. 그래서 국제관계 행위 주체들이 이제 변화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그 첫 번째 표도 역시 네. 이것도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이것도 읽어보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초반에 이제 어떤 국제기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국제하천위원회 같은 것이 국제기구가 처음 등장을 했고 점차적으로 이제 국제기구의 역할이 커진다 이거죠. 그러다가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 국제연합. 20세기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국제연맹 등장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에 국제연합이 등장했고 오늘날에는 뭐 그린피스라든지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가들을 모인 단체죠.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뭐 국제사면위원회 이와 같은 이른바 NGO들, 네, NGO들 국제인권기구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유형이 272페이지 아래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 회원 자격이 정부냐 정부가 아니냐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자격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국제기구들이 있어. 가령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런 것들은 각 정부 또는 국가가 회원 자격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정부가 아닌 경우가 있어. 이걸 비정부간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민간인 또는 단체들이 회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MNST, 뭐 국제 적십자사, 국제 올림픽 위원회,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잘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리적인 범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범세계적 기구가 있는 반면에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적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연합이나 세계 보건 기구, 국제 올림픽 위원회 이런 건 전 세계가 대상이지. 그런데 뭐 아프리카 통일 기구나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런 것들은 그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국가나 개인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능적 차원에서 봐도 모든 영역에 걸치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 기구가 있는 반면에 전문적 특정 영역의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273페이지에 가면 국제연합 역할. 우리 시험 문제에 이제 잘 나오는 것이 요거, 네. 국제연합, UN이죠. 국제연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이 국제사법재판소도 사실은
국제연합의 산하기구야. 산하기구입니다. 국제연합.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국제연합은 언제 생겼다고요? 1945년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어요. 6.25 전쟁 때 이제 국제연합군, UN군이 예, 참전을 했죠. 그리고 19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고, 그리고 그 안전보장이사회라고 있는데요. 안전보장이사회에 우리나라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우리나라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이제 국제연합은 총회가 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뭐 국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지사회 이런 많은 기구들이 안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죠. 안전보장이사회는 뭐 핵확산 방지라든지 군비 축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요거 기억하시죠? 다섯 개 상임이사국 있고 기타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요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는 이른바 거부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안건이 이제 투표에 붙여졌을 때 이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이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권한이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그리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재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법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강력한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뭐 대통령이라도 이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것은 임의적 관할권이라고 나오죠. 맨 아랫줄에 임의적 관할권.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해야만 재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장 그 쉬운 예가 바로 우리 독도 분쟁인데요. 독도 분쟁. 우리나라는 눈도 꿈쩍 안 하죠. 이건 엄연히 역사적 사실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놈들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꾸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독도 분쟁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가 모릅니다. 만에 하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거 독도는 일본의 영유권이 있다고 결정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재판소로 가져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국 간에 서로 요청을 해야만 사건을 다룬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관, 판사들이 15명이 있어. 15명은 서로 모두 국적을 달리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274페이지 위에 보세요. 지금 요 두 가지를 봤는데 국제연합과 국제재판소의 한계가 있더라. 국제연합은요 안전보장이사회 그 상임이사국 다섯 개 나라가 뭐 수시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향이 있고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하다. 지금 중동 지역에 뭐 이슬람 국가라고 이제 IS가 엄청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UN에서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미 얘기했죠.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재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필리핀과 중국 간에 그 남중국해에 있는 그 섬에 대한 영토 분쟁이죠. 영역 분쟁으로 재판소에 국제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이럴 때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 274페이지 아래 국제법의 법원이다. 국제법의 법원.
우리가요 이미 배웠습니다. 저 앞에서 배웠는데 법원, 법의 존재 형식이다 해가지고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고 배웠죠. 예, 우리나라에서 성문법은 뭐 헌법, 법률, 명령 이런 것들이 있고 불문법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관습법, 조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러면 국제사회에도 분명히 법이 있더라 이거야. 국제사회에도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문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약이다 이거지. 조약. 여기에는 국제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 여기에도 일반 원칙이 있고요. 조약. 네, 조약. 그래서 이 조약이라는 것은 A나라와 B나라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어떤 국가 사이에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약속. 이것이 조약이죠. 문서입니다. 문서. 대통령끼리 서로 말로 하면 그건 조약이 아니에요.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양 국가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합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조약이 되는 거예요.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꼭 조약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뭐 협약, 협정, 뭐 의정서, 규약 이런 명칭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국가 사이에 문서로서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거 있죠. 법적으로 구속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한다면 조약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조약에는 뭐 양자 조약이 있고 다자 조약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 사이에서도 매기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은 효력이요 당사자 체약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것이 조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무슨 조약을 체결했어. 그럼 옆에 있는 C는요? C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여기 있다 보는 국제관습법이나 일반원칙은 모든 국가 어떤 나라가 말이지 어떤 나라가 야 나는 이러이러한 국제관습법을 따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그건 자기 주장이고 이 관습법으로 형성된 이상 모든 나라는 이걸 따라야 되는 것이야. 이 차이점이에요. 그 조약을 다시 좀 보면 이 조약이에요. 아, 우리나라 헌법에는 중요한 조약 여섯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조약 보세요. 거기 써놨죠.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 우호 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 강화 조약, 그 다음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그 입법사항 조약. 여기에 대해서는 뭐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이 조약들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예, 마치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 것과 똑같아요. 국제관습법이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은 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떤 관행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져서 각 국가가 이걸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 있어. 예를 들면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더라. 그리고 면책특권이 뭐죠? 외교관이 이제 무슨 뭘 범죄를 저질러도 그 나라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본국에 송환돼가지고 본국의 재판소에서 재판받는 그런 특권이 있다. 전쟁 포로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적 망명자는 인도하지 않는다. 인도하면은 그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내정에는 불간섭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제사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관습법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기타 275페이지에 가면 이제 법의 일반 원칙 나오죠. 우리가 국내법적으로도 뭐 신의성실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일반 원칙이 있어요. 그럼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는 상대방 국가가 갖고 있는 신뢰를 배반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국가든지 자기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네. 국내법은 이제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거지만 국제법은 국가 상호 간의 관계나 국제 조직 등을 규율한다. 그런데 국내법은 만약에 국민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국제법은 이 국가가 네, 국가의 의사가 우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면 도대체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제법의 어떤 그러한 성질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미 FTA 조약.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한미 FTA 조약.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한미 FTA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278페이지 가면 뭐 국제문제와 외교 나옵니다. 국제문제와 외교. 자, 우리나라의 국제문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통일문제가 대표적이죠, 일단. 통일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국제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은 사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죠.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그 외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합의를 해서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문제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 요즘은 뭐 황사나 핵폐기물 투기, 온실가스 배출 이런 문제들이 국경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이번에 뭐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보면은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경제적인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막 번진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 문제도 그렇고요. 국경을 넘어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279페이지에 바람직한 외교 정책, 외교가 무엇이다 이런 얘기가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두 번째 표를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배웠는데 이 시기는 양극 체제 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진영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영향받고 있어. 그래서 공산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존한 정책을 펴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특히 73년 6월 2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이라는 중요한 선언을 하죠. 이때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권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70년대 80년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산권 국가와도 이제 수교를 맺어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이 역사적으로 변천을 해왔다는 내용이고 됐습니다. 요 국제법 파트 했는데요. 국제법 파트는 뭐 거의 틀림없이 요게 출제가 되니까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과 정치 파트가 끝났어요. 1편이 끝났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 2편은 바로 뭐죠? 경제편입니다. 경제. 우리 사회 과목 20문제 중에서는 한 5문제 내지 6문제 정도가 경제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제일 까다롭게 대체적으로 까다롭게 여기는 파트가 또 경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첫 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경제는 공부를 잘하면 뭐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리송송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계산하고 정확히 개념을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흥미를 느끼시고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봅시다. 경제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네. 경제생활. 우리가 경제다, 경제생활이다 하면 크게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말합니다. 소비. 우리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다 보니까 요게 우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비의 주체라고 합니다. 개인은. 근데 소비를 하려면 어떤 소비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상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생산과 소비예요.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 용역은 이제 서비스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만듦. 또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생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어떤 물건을 없었던 물건을 최초로 만들어내면은 것은 생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교탁을 하나 만들었죠. 마이크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것은 생산이다 이거야. 그리고 부가가치라고 되는데 물건이 기존에 존재를 했는데 존재하던 물건에 어떤 가치를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보다 높이는 활동도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볼까요? 나뭇가지가 있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묘목을 키워가지고 나무를 만들었어. 그러면 나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생산활동이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지팡이로 지팡이 생산업자가 지팡이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면 나뭇가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나뭇가지를 만들었을 때 5,000원짜리를 만들었다. 근데 지팡이를 만들었더니 이게 1만원짜리 지팡이가 됐다고 하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5,000원에 뭐가 생겼어요? 바로 부가가치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가가치. 그럼 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요 과정도 역시 생산에 속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의할 것은 생산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물을 만드는 것만이 생산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당연히 생산이고 거기다가 더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 주는 행위도 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게 내 강의를 들음으로써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효용을 느끼게 되면 그것도 역시 강의도 생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창고에다가 보관하는 행위 이런 것도 다 생산입니다. 운송하는 행위, 운송 보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생산 개념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분배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하는 과정에 보세요. 생산하는 과정에 A, B, C가 A는 노동을 만약에 제공하고 노동 제공했어. 네. 그 다음에 B는 자본을 제공하고 C는 자연자원 토지 같은 자연자원을 이렇게 제공했다고 합시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요 근로자가 필요하죠. 일할 사람 노동력. 네. 그래서 A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했어. 그리고 B는 돈을 제공했어. 기업이 생산활동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돈을 빌리죠.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는다 이거야.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도입하고 공장을 지어. 그럼 자본. 누군가가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토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업이 생산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ABC에 대해서 그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이걸 바로 분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것들을 바로 뭐라 하냐면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산하는 활동에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도움을 줬으니까 대가를 주는 행위 이걸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배는 각각 노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죠. 임금.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준다는 거고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자원을 제공한 대가는 지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정리하면 생산했죠. 그 다음에 그 생산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생산 요소를 제공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는 바로 임금, 이자, 지대 형식으로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걸 지불하는 행위를 분배다. 그럼 이 분배도 엄연히 경제활동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산된 물건을 있죠. 나뭇가지나 지팡이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사용한단 말이야. 사용함으로써 네, 효용을 얻는 행위 있죠. 효용을 얻는 행위 이걸 소비자 소비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가 바로 경제생활 3대 경제생활의 모습입니다. 그 밑에 재화와 서비스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재화는 유형의 생산물을 말하고 서비스는 무형의 생산물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이제 용역이라고도 해요.
293페이지 후에 첫 번째 표현은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이라고 되는데, 경제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기타 영역과 완전히 분리가 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법,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네, 정치와도 영향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아, 다시요? 네, 정치죠? 네, 정치가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발전, 정치적인 안정이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고, 법, 국가가 어떤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그 법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기술. 네,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다 보면 경제활동의 영향도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상품을 아주 먼 거리까지 운송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게 만들어지니까 도심 한가운데서 서울 한복판에서 고층 빌딩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도심 한복판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과학기술의 영향이 큽니다. 그 다음에 문화. 네, 문화적인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네, 경제활동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환경. 우리나라의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루도록 막 노력하죠. 그래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자, 아무튼 이렇게 경제활동과 기타 여러 사회 영역들과 성의 영역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갖게 됩니다. 자, 293페이지 아래 경제 문제의 발생에서 자원의 희소성 개념이 나옵니다. 자원의 희소성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희소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희소성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욕구 있죠. 욕망. 그래서 자원의 존재량. 자원의 존재량이 인간의 욕구에 못 미치는 개념, 못 미치는 상황을 부르는 말이 자원의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희소성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경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뭐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만큼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자원은 요밖에 없어. 그래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원이 무한대로 존재한다 한다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희소성의 개념 자체는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뭐야?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거기 뭐 고릴라 이야기까지 나오죠. 우리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고릴라는 희소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희귀하다라고는 표현해요. 그래서 희귀성의 개념은 희귀.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개념이야. 근데 중앙아프리카의 고릴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고릴라에 대해서 무슨 욕망이 있습니다. 네. 고릴라 한 마리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희소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잘 구별하라고. 저기 바닷가에 가면은 백사장에 모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뭐 무한대로 있는 것 같죠. 모래가.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희소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우리가 뭐 집에 가져다가 뭐 쓰려고 안 하잖아. 그런데요, 건축업자에 있어서 모래는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모래가 들어가는데, 모래는 바닷가에 해안에 있는 모래를 가져다가 쓸 수 없어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건축업자에서는 희소하지요. 아시겠습니까? 이 아주 유명한 말로 다이아몬드의 역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싸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존재하는 다이아몬드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하고 비교해 보세요. 물, 이번에 물은, 물은 가격이 싸지요. 근데 물은 다이아몬드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 그 이유는 바로 뭐야? 희소성 때문에 그래. 사람의 욕망을 넘어선 만큼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면 이제 자유재와 경제재 이야기가 나오죠. 희소성 개념과 관련해서 자유재와 경제재. 자유재는 만족을 주지만 희소성이 없는 재화를 자유재라고 합니다. 햇빛이나 공기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나 공기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햇빛은 굉장히 많아요. 햇빛은 뭐 엄청나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건 희소한 자원이 아닙니다. 시장 가격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어떤 상품의 시장 가격은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이제 어떤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럼 사과라는 상품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수요를 하고 공급자들이 공급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 이제 사과 한 개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햇빛이나 공기 같은 경우는 햇빛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이게 수요인데 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이만큼 있는 거야. 공급이 무한대로 존재하므로 이 두 곡선이 이렇게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두 곡선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 게 만나지 않잖아. 공급이 항상 이 수요보다 많아요. 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제재라고 있죠.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이 있어서 희소성이 있게 되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가격을 지불해야만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은 경제재라고 부릅니다. 일단 시장 가격은 양의 값으로 존재를 합니다. 옛날에는 공기는 무조건 자유재였는데 오늘날에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어떤 애가 스코틀랜드의 그 맑은 공기를 병에다 담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싼 값으로 판대요. 참 희한하죠. 이 공기라는 것도 일종의 경제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생수는 이미 경제재로 바뀌었죠. 물은 물인데 이게 편의점에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되죠. 생수 경제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경제 문제 나옵니다. 아까 했죠? 네,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 첫 번째로 이런 자원이 희소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네, 경제 문제입니다. 내가 땅을 이만큼 갖고 있어. 이게 토지예요. 토지. 아, 금년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양파를 심을까 배추를 심을까 이제 고민이 돼요. 도대체 금년에는 뭘 심어서 우리가 수익을 얻지? 내 땅을 어떤 농작물을 심을까 걱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토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내 토지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생산할지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걱정. 자, 그래서 이제 양파를 심으려고 결심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사서 즉 노동력을 투입해서 양파를 경작할까? 아니면은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양파를 경작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공장을 국내에다가 설치해서 만들까? 아니면 저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다가 설치를 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할까? 이게 바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세 번째로 이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파보다 이제 그 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고 합시다. 이제 TV를 생산해서 기업이 큰 이익을 얻었어. 네, 금년에 뭐 5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어. 그럼 이 5천억 원을 과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도 경제 문제예요. 가령 5천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 즉 보너스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보너스는 줄이고 대신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 자본으로 재투자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세 가지의 경제 문제만 소개되는데 참고로 오늘날에 이제 4대 경제 문제라 해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문제가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똑같은 양파를 경작하더라도 이걸 봄에 심을 것인가 가을에 심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지. 네. 그래서 이것도 언제 생산할 것인가도 경제 문제예요. 자, 경제활동의 순환 이렇게 나오는데요. 294페이지 아래 네, 거의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95페이지에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295페이지에 그림 지금 이 경제주체 동그라미 또는 타원형 안에 있는 것들이 일단 정부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가계와 기업이 옆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 각각 경제주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요 다음에 나옵니다. 요거 뒤쪽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각 경제 주체별로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가계 같은 경우는 가계 거기 있죠. 그림에 보면 가계. 가계는 주로 소비 활동을 하는 주체를 가계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개인들은 가계에 속해 있는 거야. 주로 가족 단위로 소비 활동하죠. 이걸 가계다 얘기합니다. 우리 가계는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조세를 내죠. 조세를 냅니다. 기업들도 법인세 같은 세금을 냅니다. 조세. 그래서 조세가 정부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유 아시죠? 가계가, 가계나 기업이 정부에다가 조세를 납부하는 거야. 그럼 정부는 이 조세를 받아가지고 가계나 기업, 즉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뭐 도로를 닦고 그냥 각종 인프라를 만들고 해가지고 예, 국민들을 위해서 예, 공공재, 공공에 쓰이는 제품들을 물건들을 생산하는 게 정부예요. 자,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정부가 있고 가계가 있죠. 가계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이제 해외까지 합해서 이른바 얘네들을 경제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 네 개 하면 정부, 가계, 기업, 해외 부분입니다. 해외 부분을 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요, 이제 시장이 있는데 생산 요소, 생산 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생산 요소는 아까 했어요. 생산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노동. 노동, 자본, 예, 자본, 토지,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예, 가계가 생산 요소에게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이렇게 봤죠. 이렇게. 이렇게 대가를 봤습니다. 그럼 기업은요, 생산 요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생산 요소를 이렇게 받아. 그래서 이 생산 요소를 서로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죠? 바로 생산물이죠, 생산물. 생산물을 생산물 시장에다 기업이 이렇게 내놓는 거야.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놓는다 이거지. 네. 그러면 가게는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생산물을 구입하는 거죠, 구입. 이렇게. 그럼 이 노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른바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 이제 물건이 가는 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요거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화폐 경제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생산 요소를 지급했으니까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돈으로 받는 거죠. 가게는 생산물 시장으로부터 생산물을 구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 대가를 여기 지불합니다. 그럼 기업은 생산물을 판매 수입을 얻는 거죠. 판매 수입. 판매 수입. 그리고 기업은 다시 생산 요소를 구입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 생산 요소 구입, 네. 구입 대금을 여기다가 지불합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은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순환한다는 내용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경제 주체별로 다음에 또 공부를 할게요.
295페이지 잠깐 보면 아래에 통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살짝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계 앞으로 경제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막 통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숫자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규모의 한계라고 나죠. 규모. 어떤 A라는 기업이 매출액이 금년도에 10억 원이 증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매출액이 똑같이 10억 원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A라는 기업은 원래 100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했고 B라는 기업은 10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규모에 있어서는 똑같다 하더라도 증가한 비율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뿐만 아니라 밑에 변화율 있죠. 변화율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 기업은 10%였고 B 기업은 100%가 증가했다. 이렇게 달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율의 속성.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것은 증가율이 감소한다고 규모까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증가율이 금년도에 20%로 낮아졌다 해가지고 수출액 자체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0%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2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 30%에서 20%로 비록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액 자체가 마이너스로 감소된 건 아니에요. 네. 그죠? 줄어든 건 아니고 여전히 늘어났죠. 수출액 수는 늘어났지만 증가율 자체가 증가율이 감소한 거다. 그러니까 변화율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증가율과 감소율은 비대칭적이다.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에서 50% 감소했다 하면 5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다시 50% 증가했다고 한다면 75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지 100만 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50%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다룰 때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율인지 아니면 절대량인지를 혼동하면 안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죠.